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그 350시간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아주 그 역학의 그 기초가 되는 부분들 요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주 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월지왕이라 그랬죠. 이제 월지왕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이 중급반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그 월지왕을 이용해서 이제 1년 운세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는 이 식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육신으로 보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간으로 보는 장점들, 육신으로 보는 장점들, 그게 이렇게 저희들이 MP3 파일로 보는 방법들을 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식간으로 보는 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게 물상론이죠. 예, 물상론 50시간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사주든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푼다 이래 하지 않고 사주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물상론이 사주를 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이제 살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역마살이니 도화살이니 뭐 백호대살이니 뭐 이런 뭐 살들이 많죠. 이제 그 살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적중률이 높은 거는 직접 다 강의를 해놨습니다. 육신을 보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경지가 바로 통변입니다. 이제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하고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 통변을 알아야만이 육신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주는 결국 음양과 오행입니다. 음양 오행을 풀이하는 건데 그 음양 오행을 풀이해놓은 게 바로 오행통변입니다. 그래서 오행통변을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실제 사주의 그 수준을 역학 공부의 수준을 아주 그 높였습니다. 자, 근데 뭐니 해도 사주는 잘 풀어야 됩니다. 잘 맞춰야 됩니다. 사주를 보고 적중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주를 잘 본다, 잘 푼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주 풀이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군데, 사주풀이 두 군데,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 이제 사주를 어떻게 푸는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주풀이를 해가지고, 요 동영상이 전부 사주를 다 하나하나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놓은 거고, 그리고 요 뒤에, 2번도 이거 다 사주를 풀어놨죠.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녹화를 할 때는 이제 칠판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 그 역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그 녹화를 다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겁니다. 사주 왜 내기둥만 적어놨어?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 대운도 있어야 되고 해운도 있어야 되고 월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학 프로그램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이제 지금 쓰지 않고 이렇게 그저 다른 걸로 해놨느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옆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옆에 북극성 프로그램이 있죠. 자 요렇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사주 보는 방법을 아까 그걸 보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사주 풀이 이제 저희들이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천 명 가까이 됩니다. 사주 풀이를. 그러면 그 여덟 글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풀이에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갑자년, 뭐 병자월, 뭐 을축일, 뭐 무인시 이런 식으로만 딱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사주풀이에는 실제로 적힌 게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년이다, 뭐 병자월이다, 그 다음에 뭐 정축
일이다, 뭐 무자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진급에 떨어졌다, 뭐 이 사람이 의사 사주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배를 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 교사 사주다,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 뭐 어쩌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주풀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실제로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어렵죠. 도대체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 북극성 프로그램을 드립니다. 자,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해도 돼요. 여기다가 뭐 만약에 이제 뭐 견본 사주 이래 가지고 이제 뭐 남자 여자 뭐 11월 뭐 2일 저 2월 2일 2월 2일 2월 4일 뭐 미시 이렇게 해 가지고 입력을 해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 요 옆에 보셨습니까? 자, 요 옆에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사주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사주라고 적힌 부분. 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렇게 사주라고 적힌 부분을 아까 요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요렇게 딱 그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적고 싶은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표시를 하고 이제 의뢰인을 저장하고 요 연애에다가 아까 글자를 하나하나 넣는 겁니다. 넣으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사주가 나와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애 글자 두 개 넣으면 돼요. 근데 월 밑에 끈은 넣는데 우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월추는, 그러니까 연이 딱 정해지면 월추는 그 월 따라가지고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뭘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어난 날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근데 시간을 적으면 요 우에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혹시 헷갈릴까 봐서 이제 혼란스러울까 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월 후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 후에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사주 뭐 이렇게 뭐 갑자년 뭐 병자월 뭐 정축일 무자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 때나 가상의 사주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또 지어지네.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공무원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치는 거예요. 그 연애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찾아줍니다. 요 클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 갑자년 정해졌죠, 그죠? 월 요 밑에 거 요것만 하면 되죠. 여기에 자월 예, 쳐주고 그다음에 날짜 병술 그다음에 시 아무 때나 뭐 오시를 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상의 이제 실제 사주풀이에는 요렇게 사주만 적혀 있어요. 사주만 뭐 이렇게 뭐 갑자년 뭐 병자월 뭐 병술일 그 무슨 뭐 무엇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사주풀이에 사주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이제 실제 인물 사람들 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런 걸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개인의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이름 같은 것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상의 사주를 실제로 요 사주에 넣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푼다 하는 건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글자를 여기다 넣는 거 요렇게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다가 하나하나 넣는 거예요. 클릭하면 글자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월 요후에 끄는 넣을 필요 없다. 시도 이것도 넣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 넣었습니다. 자, 방금 아까 제가 다 넣었죠. 그러면 확인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전부 다 넣고 확인. 이제 요 공무원 사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자, 확인 딱 눌리면 나오죠.
보죠. 자, 보십시오.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적은 거, 제가 적은 거 갑자년 병자월 병술일 갑오시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사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의 대운도 나오죠. 6살 때부터는 정축대운, 16살 때부터는 무인대운, 26살 때부터는 기묘 이렇게 해가지고 대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대운이냐, 뭐 그거면 여기다 클릭을 하면 돼요. 요 부분에 클릭을 하면 대운 글자가 다 바뀌고 해운도 요 밑에 글자들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18년을 알아보고 싶다 눌리면 요 밑에 달이 다 바뀝니다. 2020년을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 요게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요 글자들 요 안에 있는 어떤 대운에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요게 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대운 안에 있는 해운도 전부 다 바뀌고, 요 해운 안에 있는 월운도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주풀이반을 사주풀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걸 사주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운에서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척척 이렇게 자유자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50시간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살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역학 프로그램 전문가용은 200만 원에 우리가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 학습 패키지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200만 원짜리 북극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사주풀이가 쉽게 되고 또 그 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명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아무 뭐 이거는 이제 만약에 뭐 배타는 선운 사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력으로 1979년 뭐 3월 4일 그다음에 뭐 미시 이렇게 이제 사주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역학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 옆에 요거 클릭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만 왜 사주풀이에는 사주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클릭을 이제 그 사주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는 거죠. 요 월 후에는 적을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줘서 확인을 눌리면 사주가 나오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요 사주 요게 이제 사주고 이제 요게 대운이라는 겁니다. 대운. 이제 큰 10년 운 바뀝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제가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눌려 보면 요 밑에 해가 또 다 바뀌죠. 제가 여기 한번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요 나이가 마이너스 20살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마이너스 20살. 그래 이 만세력은 앞뒤로 180년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180년이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요 가상의 사주를 넣게 되면 이제 이 컴퓨터가 나이를 인식을 못하게 되면 마이너스 20살, 뭐 마이너스 50살, 뭐 마이너스 80살,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예,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요 사주 형태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실제로 이제 대운에서 여기 여기 나타나는 부분 그걸 제가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3살 요 대운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바뀌죠. 요렇게 하면 요 밑에 글자가 바뀝니다. 요거 하면 요거 바뀌죠. 요렇게 자꾸 자 보십시오. 바뀌죠. 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을 이렇게 눌리면 그 밑에 해가 또 전부 또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가상의 사주를 억지로 우리가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2100년 뭐 이렇게 돼 있다. 와,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러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데는 뭐 굳이 뭐 마이너스 24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 또 다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요 기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공부하기가 억수로 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 뭐 이수신 장군 사주 그럼 마이너스 뭐 183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실제로 인물들 사주를 여기서 하나하나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을 공부한다, 사주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이제 통병까지는 이론입니다. 이제 역학이 역학의 글자는 음양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음양을 자세히 표현한 게 오행이다. 천간에 이 오행을 표시한 게 천간의 글자는 식간이고 지지에는 십이지다. 이 식간을 굉장히 잘 설명한 게 바로 물상론이다. 그리고 지지의 글자를 잘 설명한 게 이제 신살이다. 그리고 천간의 글자고 지지의 글자들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글자가 바뀔 때 이제 우리는 그걸 자세히 이제 설명한 게 육신이고 지지의 글자가 바뀌는 걸 자세히 설명한 게 십이운성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육신과 십이운성은 일정한 법칙에 가지고 힘이 자지부지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다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사주를 보고 뭐 저쪽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실제로 사주에다가 우리가 풀이를 실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요.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뭐 사격도 잘하고 뭐 달리기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정말 그 중요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뭐 옆에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대포가 터지고 이러면 훈련소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주풀이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사주를 푼다, 저럴 때는 어떻게 푼다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걸 1,000명 가까이 이제 사주 풀이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놓은 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사주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야만이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혀 모르는 사람 사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사주를 내가 잘 아는 사람 사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저는 한 200명 정도를 풀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작년에 뭐 조금 뭐 회사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사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봐가지고 사주를 풀면 작년에 어떤 운에서 이래 그만뒀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아는 사람이 어릴 때는 이제 어린 시절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제 부모 덕택에 잘 사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러면 그 사람 사주를 가만히 풀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몇 년간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교통사고죠. 뭐 이런 걸 내 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았다. 그럼 그 해부터 해 가지고 운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요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 잘 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전 경험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면 물론 좋죠. 근데 이제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연습도 이제 충분히 안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하다가 틀리고 이러면 사실은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 훈련소에서 그 군인들이 훈련 받듯이 사주풀이 한 1,000명 정도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걸 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써서 요 안에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비법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그냥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이 사람은 장사로 성공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은 배 타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은 운전기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은 의사를 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은 교사를 했구나. 그리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혼을 했구나. 이래가지고 사고가 났구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 이래 다쳤구나. 이래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갔구나. 이게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1,000명 정도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거 이제 누구나 자기 주변에 200명 정도의 인맥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걸 가지고 한번 쫙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최소한 여기 1,000명, 여기 1,200명 해가지고 200명 해가지고 최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모르는 사람 걸 풀이를 해야 되지 무뚝대고 했다가 맞추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뭘 좀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틀렸다. 한번 틀리고 두번 틀리고 그러면 완전히 기운 빠지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틀릴 거다. 뭐 그걸 제가 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련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이 사주풀이 연습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아, 나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것도 한 200명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걸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저희들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가 뭐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그 아주 기초부터 이 왕초보 뭐 반 왕초보 탈출하는 너무 쉽습니다. 아직 갑을 병정 무기경신 글자부터 막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 굳이 볼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평소에 들으라고 MP3 소리 파일도 그 다음에 동영상도 그 다음에 통변 강의도 막 거의 한 백 한 몇십 시간을 다 해놓고 또 사주풀이 1,000명 글 전부 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신화와 사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심리학입니다. 사람 심리학.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사주. 근데 신들이 사주가 없죠. 근데 실제는 사람 사주인데 이제 이게 누구누구 사주다. 누구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와 사주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제우스신 사주, 제우스신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제우스신 사주는 모 국회의원 사주예요. 예, 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게 국회의원이잖아. 근데 제우스신이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국회의원 사주를 가지고 하고 뭐 박카스 신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만인의 연인이죠. 그래 이제 연예인 사주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고 막 이런 게 해놨습니다. 그래 그것도 자세히 다음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육신 활용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가 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풀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이거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네, 뭐 충분히 하겠다. 뭐 이거 굳이 내가 공부 안 해야 된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훈련소에서 남자들이 그럽니다. 훈련소에서 흘린 땀 그 전쟁터에서 피와 똑같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요 북극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지 아까 요거 이제 막 이 찾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찾는다 그랬죠. 요 찾아가지고 뭐 대운이 어떻게 바뀌고 행운이 어떻게 바뀌고 막 이런 게 이제 몸에 완전히 여러분들 익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충분히 연습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것도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모르는 사람 걸 사주를 풀이를 해야 되지.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부랴부랴 강의를 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